이제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요.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염소들이 다 이제 풀숲에서 시원하게 있고 저 풀밭 끝에는 바다가 보이죠. 바다가 보이고 거기 가운데는 섬이 하나가 주저앉아 있어요. 이 리아스식 그 해안에 이 호수 같은 바다가 하나가 퐁 들어있고 그 가운데 조그만한 섬이 하나 앉았죠.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위 섬 산들 사이에 어떻게 물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물이 꽉 차고 또 물이 썰물 때는 또 물이 싹 빠지고 저 섬 동그란 섬이 혼자서 빨가벗고 앉았어요. 지금은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완전히 빠지면 자갈이 나오죠. 저 여기는 이제 우리 밭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섬이 보여요. 병풍처럼 둘러친데 가운데가 저 섬이 마치 이렇게 저 바다의 가운데가 섬이 하나 앉아 있죠.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겠어요. 우리